조계총리님 송광수 안마당이 지난 주말 부처님 법으로 물들었습니다. 높이 10m 대형 계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12월까지 금강산림법회를 이어갑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보박물관을 출발해 대웅전 안마당까지 송광사 괴물이 이윤됩니다. 높이 10m, 폭 6.3m 대형 괴물이 대웅전 앞에 모습을 들이웁니다. 승보종찰 송광사가 지난 14일 괴불제를 봉행했습니다. 2년 전 60여 년 만에 일반의 괴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봉행하는 괴불제입니다. 먼길 오셨고 또 힘든 이런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우리 송광사 마음껏 향유하시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쉬셨다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방장 현봉 스님은 괴불을 친견하는 공덕으로 부처님처럼 살기를 발언하는 것이 괴불제를 봉행하는 이유라며 일상에서 부처님처럼 살길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괴불을 모시고 야단법석을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부처님을 걸어 모시면서 우리 가슴에 괴불하면서 그래도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고 서원하는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괴불제는 육법공양, 만법공양,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괴불제에는 구산스님 열반 40주기 행사를 맞아 구산스님 문화의 외국인 제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계총림을 개설하신 구산 큰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산 대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제자들이 이 괴불제도 함께 참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괴불제 회향 문화 행사를 비롯해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금강산림법회에 들어갔습니다. 입제는 송광사 율주 지연 스님이 맡았으며 오는 22일 원로의원 심양사 주지 성호 스님이 초제 법문을, 고경, 월암, 수진, 청화, 본각 스님에 이어 회향 법문은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법사로 법문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